그치. 야, 야, 너. 야, 야, 주차랑 똑같은 거야. 주차할 때 그냥 와서 앞으로 기, 이렇게 무게 눌러 직격 들어가려면 그렇지, 안 들어가. 안 되지. 수백만 번 왔대. 똑같은 거야. 좀 더 좋고 너네도 죽을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모셨는데. 어. 저도 하나 좀. 너가 또 있어? 네, 저도 하나 좀. 아, 브라보. 제가 자주 가는데 또 용산에서. 어, 브라보. 네, 차도 먹고. 오. 네, 또 좀 또 고향도 해야 되니까. 또 그런 느낌으로 또 추구를 해 먹었으니까 또. 어, 맛있. 그거 금방 제가 준비 한번. 오케이. 해볼까요? 오케이. 네. 요 한번 싹 치우고 갈까요? 그래, 그래. 아, 치울 때 가장 빠른 건 먹어 치우는 거.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형이 맛있는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자기가 정말 많이 먹는 게 아니라는 거 보자. 제 단골집에서 판까지 빌려왔습니다. 또 이거 철판 요리이다 보니까. 형님과 갑진님께서 살아있는 양낙지를. 어, 들어오다, 어, 들어와. 아, 움직이는 거 보이죠? 힐링적이다. 들어와야 돼. 자식들. 어, 고급은 그죠? 느낌이 확 나네. 아니 이거 종규 형 콘서트 할 때 종규 형 맨날 꽃다발 이렇게 봤거든. 약간 갤러리 지금 저장한. 그래서 육수를. 어. 이건 그래, 어. 육수까지 와서 이렇게 뿌려주죠? 아니지? 아, 이렇게 다 해주시죠. 해서 오는. 네,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해서. 꽃수. 어, 아이고. 어, 그 정도. 이게 이제 중요한. 아. 어, 지금 넣을 거야? 아, 네, 벌써 들어가? 아니요. 이따가 넣을 거 아니야? 아, 이게 다 익으면 그렇지. 산낙지 귀하게 다뤄야 돼. 아, 그래. 이게 어. 산낙지로 볶음을 할 때는 약간 그 어떤 그 경외심을 야, 내가 이 회로 먹는 걸 볶아 먹는다. 아, 그렇지. 얘한테 열을 가한다. 이거는 정말 굿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에 툭 들어. 얘가 쫙 해서 짜글짜글 할 때 쑥 해서 쭉 하면 머리부터 쑥 자르고 다리 한 서너 개 정도는 그냥 통으로 좀 놔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어? 싶을 때 바로 이게 야들야들한 너무 얘기. 많이 하면 또 그럼 찔겨지죠. 그렇죠, 낙지는. 찔겨져. 약간 그... 이것만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낙지가 들어가. 맛있게 생겼네. 네. 맛있겠다. 이게 또 약간 수불에 아까 쫙 놨을 때 그 소리가 이런 또 소리는 다르네요. 아까 수불에는 이거 한 번에 또 샀던 거는 슬며시 젖어드는 거지. 가랑비가 내리지. 가랑비. 그런 느낌. 소나기와 가랑비. 가랑비의 느낌, 그치. 천천히. 종국이 형 지금 심정이 뿌 볶음 하나 먹고 있어. 바람이 소나기 볶음 하나 해. 내가 큰 운동할 때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이게 똑같은 거구나. 그렇죠. 되게 디테일을 운동에 디테일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진짜 못 알아듣거든. 어. 똑같은 거 같아요. 아, 오랜만에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끼리. 아, 너무 행복한 거 같아. 증기가 막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이게 보시면은 어. 야채가 이제 머리가 물기가 들어서 약간 뿌옥하게 이렇게 젖어가고 있어. 아까보다 물이 많아졌어. 네. 이걸 이제 싹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채소 자르고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 그리고 여기저기 얘네들, 요런 애들. 네. 어, 나는 평소에 운동할 때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면 안 움직여. 아, 죄송합니다. 같이. 아,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그거만큼 힘든 거 없거든요. 아, 좋다, 좋다. 잘한다. 아. 아시지만 이모님들도 이제 가위로 이렇게 뒤집어 주시죠. 아, 슥슥슥슥. 이게 낙지가 들어가면은, 어, 그치, 야, 야, 너, 너. 야, 들어가면은, 어, 그치, 야, 야, 너, 너. 야, 뒤집어. 그래, 그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 어. 이렇게 있던 애들이 아서곳이 안 된다. 그래. 야, 춤식이도. 감사합니다. 어, 불편합니다. 아, 여기 가운데 아, 앉는구나. 아니, 나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아, 탈출 못하게. 네, 여기서. 어. 어. 오, 나온다, 나온다. 저희가 또 저 마리수에 맞춰서 네 명이니까. 아, 와. 너 또 마리, 마리수 안 맞으면 나온다. 좋다, 좋다. 어, 쑥 넣어, 쑥 넣어. 얘네가 힘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힘 좋네. 오, 얘 봐봐. 우와. 오. 오. 우와. 빨리빨리. 와. 그리고 요거를, 요거를. 머리는 나중에 많이 익혀보고. 오, 야. 딱 좋다. 탱글탱글하다, 그지? 더 익으면 안 돼. 더 익으면 안 되겠다. 들리겠나 싶은데 어쩌나 뼈라도 먹는 거잖아. 그렇지. 뭐가 제일 맛있다. 그런 애는 많이 잘라주면 안 돼요. 사실 요 야들야들해서 형님 중간에 절단 안 할게요. 아, 정말 참 맛있게 생겼네. 강도질을 해놓으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그러면 하고 머리 쪽은 나중에. 아, 요리 이제 나와야 돼. 좀 더 익혀서. 이게 또 자르지 모르는 사람들은 먹물 다 터져요.
아. 네. 가둬놓고 입에서 터쳐야지. 진짜 그러면 안 돼. 오우, 야. 어, 한번 그러면 좀 쉬시고 싶어. 다리를 먹고 불을 한번 또 확 쉬자. 네네. 좋지. 요 소스를 나중에 이제 익었을 때. 어,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다리가. 어, 다리가 아주 그냥 길고 좋네. 그치. 일단 처음은 그냥 먹어야 되겠죠? 일단 처음은 그냥 먹어야 되겠죠? 딱 요만큼이 제일 나아. 이제 끝내준다. 맵지도 않네, 이거. 맛있나 보다. 맛있어요? 그게 차돌의 향이 좀 진하게 확 오니까. 그죠, 그죠. 맞아, 맞아. 차돌이 우리는 원래 살짝 살짝 해서 쭉 먹자는데 조금 익으면서 차돌이 살짝 질겨지긴 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낙지랑 식감이 비슷해진 거야. 아, 이거 좋다, 야. 머리. 형, 머리 한 번 먹어봐. 머리 한 번 더. 익었나? 네, 머리 가도 될까, 이제? 자, 낙지 대가리짱. 낙지 대가리짱. 오, 야, 야, 야. 야, 야. 아, 네, 네. 자,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오래. 네, 건강합시다. 네. 와. 맛있겠다. 잘 먹네. 어때, 소스 향이 좀 맛있다. 네. 소스 괜찮죠, 형님? 오, 마요네즈 소스 기가 막힌데? 오, 좋다. 오, 야, 야. 아시죠? 그 깻잎 마요네즈. 아. 저희가 그 참치김밥 먹으면. 그렇지, 맞죠? 그렇지. 그 깻잎 하, 그 마요네즈 하. 아시죠? 아, 기가 막히지, 이거는. 마요네즈 하. 아, 기가 막히지, 이거는. 아, 어휴, 좋다. 깔끔해. 어떻게 이렇게 쏙 들어가? 야, 트러플 죽인다. 응? 우리 약간 야, 이 트러플 향이 대단하구나. 이래서 맛있을 것 같아. 오, 또띠아에 한번. 근데 왜 이렇게 어. 잘게 썰어놨어? 피자처럼 먹어도 되잖아. 봐봐. 타코처럼 해가지고 타코. 타코 같잖아. 타코. 그럴 듯한데요. 춘식이 잘하네. 소스를 먼저 묻힌 다음에 올리면 아무래도 조금 편하고 향을 느낄 수 있어. 그렇지. 어떠세요? 오. 새콤달콤한 고운 맛이 또. 네. 소스를 잘하네. 요거트 소스를 먼저 묻힌 다음에 오. 약간 색 새콤달콤한 고운 맛이 또 이제. 그러니까.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오케이, 접수. 춘식이 잘하네. 요거트 소스를 먼저 묻힌 다음에 올리면 아무래도 조금 편하고 뭐 향을 느낄 수 있죠. 그렇지, 어떠세요? 그렇지. 괜찮대. 요거 요 괜찮죠? 요거. 괜찮지? 어떻게 쏙 들어가네 이렇게. 이렇게 약간 중공청소기 같아? 아니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쏙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가네. 형, 어. 그 맛있는 녀석들에서 형 한 입만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 나는 입이 조그매서 그런 게 좀 쉽지 않거든. 근데 약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형님. 아 그래? 응. 아 그래? 응. 어, 쌈이니까 또. 야 한 입만 이게 근데. 손대야 근데 또 이런 매력이 있네. 오. 와우. 살짝 부담스러워. 되게 잘 오네요. 좋아. 이걸 진짜 눈 앞에서 보게 될 줄이야. 아.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어차. 와. 우와. 이 형은 많은 양을 싸는데도 깔끔해. 근데 난 신기해. 아니, 아까 밥 드실 때도 깔끔하게 딱 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차분해요, 차분해. 왜냐면 무치고 먹으면 놀려. 형 보기 좋아, 보기 좋아. 이거 보기 좋다. 야, 요거. 와. 요거. 야, 요거 근데 요 트러플 요게 형 향이 아주 킥이네. 어, 그지. 그죠. 요런 쌈 먹을 때 소스가 매 있으면 얘가 먼저 넘어가 버려요. 그래. 안에 넣어놓고 씹다가
오, 여기 있어. 아, 그런 걸 해서 찾는 또. 맞아. 운열의 맛을 느끼면서 같이 느껴지구나. 주차랑 똑같은 거야. 주차할 때 그냥 와서 앞으로 이렇게 우겨 눌러 직격 들어가려면 그렇지, 안 들어가. 안 되지. 수백만 번 왔대. 똑같은 거야. 아. 그냥 누르면은 부딪히고 세리고 백밀러 부서지고 하고 쓱 갔다가 슥 틀어서 주차하는 거야. 아, 그래. 야, 이게 운동 가르칠 때랑 비슷하다. 아, 그래요? 우리도 다른 걸로 되게 비유해서 많이 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하지마. 와. 진짜. 와. 어? 오. 와. 배웠다. 뭘도 한수 배웠다. 와. 형도 한 입만 한번 보시죠. 아, 질 수 없잖아요. 안 돼, 형도 어차피 먹는 거는 뭐 뒤지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어, 형 많이 넣네. 오. 어, 많은데요? 배우신 대로. 주차 한번 해주세요, 형님. 주차를 해야겠어요. 한 입만. 오! 오! 오늘, 야, 형 역시. 아! 오! 오늘, 야, 형 역시. 오! 역시. 오늘, 야, 형 역시. 아우. 아우. 아우, 너무. 뭐,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오바?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 식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손쉽게 그러면서도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두 배 행복. 여기서 행복, 헬스장에서 또 행복. 아, 그래요? 나 그냥 행복한 채로 그냥 나 영생으로 할게요. 형, 맞죠, 맞죠. 여기 형 저한테 맨날 뭐라고 그래요? 어, 왜? 넌 맨날 앉아있으면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간대. 아, 진짜 편하시네. 우리 뚱뚱한 사람들은 이게 여기 손을 흔들 수 있는 게 행복하네. 아니, 이게 행복하다고? 형은 문자 보낼 때 봐봐, 이게 문자 보낼 때 여기서 팔 들고 아, 손몸 부담 어. 와, 와, 손몸 부담 어. 와, 와, 공감 100개. 와, 야, 소설도 써, 소설도 내 100% 공감. 그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진짜 오래 살았는데 건강하지, 심지어 건강하고 완전 아 힘들다면 어. 아유, 제가 왔어요. 오, 야, 뭐 이렇게 내려보세요. 어. 이게 여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돼지막창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손질 잘해야 되거든. 네. 퓨전스러움이 이게... 좀 있어야 돼. 어, 떡이 들어가 있어? 아, 막창이 어. 이게 젊은 사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 뭔데? 어? 뭐 쌀이니? 치즈예요. 아, 모짜렐라. 이명 눈꽃 막창. 눈꽃? 눈꽃. 이게 붓는 게 중요해요. 시켜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아, 근데 이게 그렇지. 이게 조금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오, 이거 너무 행복. 아, 멀고. 아, 보세요. 그래서 눈꽃이 났네. 그만. 야, 이런다고? 이런다고? 에헤이! 야, 이건 아니야! 이런 거면 치즈를 먹지. 야, 이렇게까지 뿌린다. 아니, 잠깐만, 진짜 이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야. 아, 이거 아니야? 이래서 눈꽃 산처럼 만들어서 눈꽃 막창이에요. 아. 아니, 진짜. 네. 치즈가요, 녹아요. 야, 이거 돼지 막창 아니고 그냥 돼지 되는 막창 아니야? 이렇게 아, 많이 뿌려, 야. 돼지 되는 막창. 앞으로 슥슥슥 밀어주는 거야. 봐봐요. 이제 여기서. 봐봐요. 쓱쓱 밀어주면, 펼쳐주면 이거를. 근데 이게 쓱 녹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 오우, 야, 이거 오. 오, 살짝 녹긴 녹아난다. 네, 아니 녹잖아요. 좀 보세요. 어, 치즈 녹아 내려오죠. 어, 잠깐만, 형 냄새. 냄새 죽이죠. 오. 어. 진짜, 아, 뭐가 있어 그렇게 잡아? 왜? 잡아. 이렇게 해서 냄새 잡아야 돼. 아우, 천천히 눈은 해요, 너 그게. 오. 오. 진짜 얇잖아요. 어, 보통 눈에 어릴 때 방구 먹일 때 이렇게 하잖아요. 원리는 같아. 원리는 같아. 원리는 같아. 어, 원리 같아. 형, 뭐 숙해가지고 옆 사람이 와서 야, 너 뭐 먹었어? 이거 먹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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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야, 지글지글해. 어, 녹기 시작한 건 그렇게 많아 보이시죠? 많아? 아니야. 이게 칠판지 돼 있어 풀어 보이는 거지? 그래, 이제. 야, 이거 숨이 확 죽네. 네.
숨도 죽고 눈에도 죽을 것 같아. 숨도 죽고 눈에도 죽을 것 같아. 오래서 사. 오래다 사. 오래다 사. 파이팅! 이거 아니니까. 맨날 이렇게 먹으면은 아유. 치즈 범벅이 네. 헤헤. 야, 치즈 봐. 와. 아, 예쁘게 됐다. 참 이상하다. 내가 들 땐 그렇게 안 들리는데 네가 하니까 이렇게 다 애들 따라오네. 왜 다 거의 스킬이? 스킬이? 그래? 어. 아유. 자, 밑에 밑에. 자. 아우 차차차. 아우 차차. 아우 차차. 오히려 살짝 치즈를 식혔다 먹는 게 떡이랑 이 막창이랑 치즈가 식으면서 쫄깃쫄깃해지는 게 그 식감이 오히려 맞아서 좋아.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막창도 쫄깃하고 치즈 쫄깃하니까 약간 크리스피한 플레이크나 약간 씹히는 어떤 그런 걸 가니쉬를 해주면은 또 잘 맞을 것 같아요. 마늘 튀긴 거 이런 걸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후레이크 같은 거. 아, 마늘 튀긴 같이. 그치 그치. 빵 그 가생 있잖아요. 그걸 잘라서 튀겨서 큐브로. 그거 좋다. 딱 부셔가지고. 아니면 이 치즈를 그대로 이렇게. 찐덕져 있을 때 와 정말 아이디어가 끓이질 않는 게 형이 말했어 거기에 골드 말려서 찍어 찍어 야 정말 아니면 노란 치즈도 이렇게 무슨 연구소 같지 않아요? 지금 이거 그냥 우리 곱창 하나 먹었을 뿐이야 막창 막창 아 막창 정말 아이디어가 끓이질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청양고추 매운 걸로 잡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느끼함은 느끼함으로 불만족을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이거 느끼함 찍어 먹었을 때 느끼함이 미쳐버리겠다 고소함으로 고소함으로 이게 꽃이 핀다 근육통은 운동으로 잡는 거 아 똑같죠 아, 근육통 운동으로 잡아 근육통 운동으로 잡아 운동에서 생긴 근육통은 또 운동을 해서 계속 연결돼 하네. 일단은 그 운동으로 잡는구나. 이렇게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안 되지. 계단 타? 다들 말이 없어. 이렇게 먹고 운동 안 하면 안 되지 하는데 다 들었는데 아무도 리액션 안 해. 백구라도 해라. 니네 형이 다야. 합진아. 아 예 형. 어? 그래서 처음에 형 전화 왔을 때 야 하루 뭐 이렇게 좀 와줄 수 있죠. 그래서 스케줄을 봐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뭐 운동 또 시킬라고 뭐 내가 밖에 있는데 어, 얘는 죽어나가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아유 아유 어떡하냐 지금 아 이거 야 이거는 아무리 정국영이지만 못 간다 그래야겠다 아 이런 전화 동생들 위해서 또 뭐 이런 전화라면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방금 오면 좋지 뭐 근데 예전에는 우리 뭐 먹으러 다녀올 때 그래도 이동하면서 먹었지만 이건 너무 한 자리에서 우리 눈에 배 안 부르네? 너무 많이 안 먹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거 있으면 저기서 먹을까? 아, 형 생각을 잘못했다 여기서 수구레 먹고 여기서 낙지 야 이거 아, 옮겼어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놀림 받겠네 너무 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새끼는